자, 이번 PC는 고객분께서 좀 멀리서 오셨나봐요. 일단 컴퓨터만 잠깐 맡겨놓고 잠시 어디 가셨고, 제가 외관상으로 육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지금 전원을 켜면 이지 디버그 중에 세 번째, 저게 아마 그래픽카드 VGA일 거거든요. VGA 쪽에 이지 디버그 불이 들어오고 화면이 안 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뜨나 육안으로 쭉 살펴보던 과정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그래픽카드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안 돼 있죠. 여기 지금 슬롯 보이시나요? 이 그래픽카드 슬롯이 소켓을 이탈해서 위에 지금 덮었어요. 이런 경우가 쉽지 않은데 이해 가시죠? 힘으로 그냥 딱 누르신 것 같거든요. 고객분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빼지 않고 일단 고객분 오시면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끼셨지? 그러니까 이지 디버그에서 불이 들어오죠. 일단 오시면 그래픽카드 빼고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어요, 사장님. 예. 보고서 조치는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사장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래픽카드를 탈부착해 주셨죠. 뺐다 꽂아주셨죠. 네, 이게 뭐가 하나 부러진 것 같아요. 케이스 이게 딱 잡아주는 거. 소켓에 안 끼고 소켓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픽카드가. 여기 보세요. 예. 응? 그냥 빠져있네. 이해 가세요? 근데 네. 그 전에 제대로 꽂혀있을 때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안 뺐어요. 아, 내가 이거 말고 빼고 저걸 다른 걸 꽂아봤고, 옛날 쓰던 그래픽카드를. 네. 근데 그게 먹통이더라고요. 옆에 그 잡아주는 거 그게 부러진 데가 상관없잖아요. 이건 그거는. 부러진 거는 뭐 상관은 없고요. 자, 네. 이렇게 꽂아야죠, 소켓에. 네. 네, 차이가 있죠, 확실히. 네.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 자,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기다렸어요. 전원 스위치가 어딨죠? 위에. 지금도 마찬가지네. 근데 다른 그래픽카드 껴봤었으니까 그건 뭐 그래픽카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래픽카드 혹시 이상했나 싶어가지고 여유분 있는 걸 한번 꽂아봤는데. 제가 소켓을 옮겨볼게요. 그래픽카드 소켓이 이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꽂아볼게요. 소켓 불량일 수도 있어요. 속도가 좀 낮은 거죠, 그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텔로 감싸져 있는 거 봐서는 16배속 똑같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침에 잘 상했거든요, 이상 없이. 네.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키니까 그때부터 먹통인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일단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VGA 쪽 관련 문제는 맞아요. 이지 디버그가 VGA 불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건 맞다. 그러면 그래픽카드 아니면은 보드죠. 보드에 나갔으면 골치 아프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밑에 슬롯에서 꽂아가지고 작동만 되면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게임을 안 하니까 이게. 저기 영화 같은 거밖에 안 보니까. 1060 아니에요? 1060 일단 들어오면 보드 문제라는 소리인데. 네, 똑같아요. 이지디버그 불 들어오는 게 똑같고요. 인식을 못하는 거지 지금 그래픽카드 자체를. 보드에서. 그러니까 보드 아니면 그래픽카드 둘 중에 하나. 지금 살살 나와도 해봤어요. 똑같네요. 좀 목통이네요. 일단 GPU에서 불이 안 꺼지니까 메인보드 나사들도 다 이렇게 안 채우셨어요. 몇 개만 딱 채우셨네요. 그때 이 바른 컴퓨터가 얘 불렀더니 뭐 얘가 있었어. 그것만 채워도 된다고 그냥 그러고 가버렸어요. 일단 파워 한번 적어보고요. 그래도 동일하다 그러면 보드를 봅니다. 저는. 이거 보드 공부가 없어요. CPU가 몇이에요? 이게 뭐더라? 맨날 컴퓨터 나온 것만 봤는데 요즘 좀 되긴 됐어요. 이게 AMD 거 보드라. 보드에 따라서 요즘 나오는 뭐 550 보드에서 인식을 할지, 인식을 하면 550 보드나 이런 거 사서 꽂으면 되는데. 이게 470 보드인가요? 이게 네, 470 풀죠, 이게 지금. MSI. 470 보드요. 어쨌든, 파워 이상보다는 파워 문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보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보드, 네. 보드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고요. 네, 보드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리하는 상황이 발생했구나. 일단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한번 바꿔보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때도 먼저 CPU 없다고 견적 못 받았었거든요. 잠시만요. 네. 배터리는 지금 많아요. 한 10개나 있어요. 근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꽂아야 되니까. 거기서 저 10개 2,000원에 팔더라고. 비공사에서. 네. 이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전지. 그러면서 이제 메인보드 설정값이 이제 초기화되면서 혹시라도 작동이 될 수도. 되면 정말 다행인 거고, 아니면 보드를 갈아보든지 해봐야죠. 이지 디버그 LED 순서가 좀 바뀌, 아휴, 그래도 또 VGA 마지막에 불 들어오네. 아니, 근데 멀쩡하게 잘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맛이 가는 경우가 있나? 아니, 내가 무슨 발로 찬 것도 아니고, 잘 되던 게 갑자기
일 갔다 와서 딱 키니까 그냥 먹통이 들어가니까요. 뭐 컴퓨터라는 게 좀 예민해서 일단은 CPU가 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열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저기 그렇죠. 뭐 뜨질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서머랩 얘가 좀 커서 사실 이거 이 상태에서 끼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손이 안 들어, 손이 안 들어가죠. 이 서머랩 불편지 얘가 제일 불편해 이거. 이게 다 괜히 샀어요. 나 이럴지 몰랐지. 끼기도 불편하고 빼기도 불편하고. 요즘에 좀 경량화로 좀 작고 성능 좋은 가격 저렴한 쿨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얘를 잘 안 쓰죠. 옛날에는 인기 있었죠. 좀 끼기 편한 거, 간편한 거, 그 성능 좋고 그걸 바꿔주겠어요. 크기만 하고요. 전에 보드까지 이 보드 문제는 결국은 보드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거는 내가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최악이다. 자, CPU를 볼까요? CPU가 2700X예요. 맞아요. 예, 2700X고 2700X가 요즘 나오는 B550 보드에서 지원하든가 CPU 그 지원 리스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시스템은 메인보드 분량으로 판정을 했고요. 고객분께서 이참에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텔 13세대 CPU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주문하신 부품들은 준비 끝나는 대로 이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당 모델은 부분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객분께서 고민을 좀 하셨어요. 이참에 전반적으로 싹 교체하면서 새로 또 한 5년, 6년, 7년 오래도록 쭉 쓸까? 한 번 사면 한 8년은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라이젠 CPU 2700X에 맞는 뭐 중고보드를 끼거나 그러기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신품으로 교체해서 길게 잘 쓰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분량은 보드고요. 보드는 X470 게이밍 프로 카본 MSI 메인보드고 CPU하고 메모리는 제가 이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머랩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조립할 때 이 스탠드 얘가 뒤집혔어요. 요 꺾인 부분이 메인보드 쪽이 아니고 이 쿨러 상판 뒤집혀야 됩니다.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조립할 때 잘못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뒤집혀야 돼요. 이번에는 라이젠에서 인텔로 부분 업그레이드 하고요. CPU는 i5-13600KF 이번 기회에 i5-13600으로 사실 꾸준하게 라이젠을 쓰셨던 분인데 인텔 CPU는 처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메인보드는 MSI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기존에도 MSI 보드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MSI 메인보드에 대해서 워낙 또 많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박격포 하면 괜찮은 보드인데 많이 들어봤죠.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CPU가 i5급이라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는 마이크론 크루셀 DDR5 5600MHz 프로. 프로는 방열판이 있어요. 16기가 2개. 거기에 맞는 쿨러. 순행은 쓰고 싶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기존 케이스에 장착을 하긴 할 텐데 기존 케이스도 꽤 사이즈가 좀 큰 편이긴 한데 뭐 360 순행 이런 건 달지 못하거든요. 공랭으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3아시스 RC1800 엘리트 블랙으로 그리고 RGB 없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젠에서 이번에는 인텔로 중요 부품들은 싹 업그레이드 교체가 됩니다. 박격포 메인보드야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M.2가 두 개가 있고요. 기존에 달려있던 M.2가 두 개인데 하나는 3RC라고 사설 방열판이 달려있어요. 고객분이 이걸 쓰는 게 낫냐 메인보드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방열판을 쓰는 게 낫냐 여쭤보셔서 당연히 얘를 떼고 깔끔하게 보드에 지원되는 방열판 얘를 써야죠 라고 했거든요. 나사 풀러서 M.2 빼고 방열판은 보드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하나 장착할 거고 그 WD 블랙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 거고요. B760 메인보드 중에서 전원부도 스튼실하고요. 방열판도 뭐 짱짱하게 큼지막하게 잘 달려있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것보단 요즘 있는 게 낫긴 하거든요. 저도 와이파이 가끔 쓰고 블루투스도 쓰고 있기 때문에 보드를 선택할 때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또 급하게 필요할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젠 2700X에서 인텔 i5-13600KF로 변경 작업 하겠습니다. 이런 메인보드 장착할 때 스탠드오프를 제대로 설치 안 하고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작업하셨던 분이 한 3, 4개 정도밖에 스탠드오프를 안 채우셔가지고 나머지 스탠드오프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거의 대부분은 제가 다시 채워놨습니다. 조립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메인보드가 좀 튼튼하게 장착되고 지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탠드오프 설치하시는 거 잘 확인하시고 장착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 케이스에 인텔 13600KF 그리고 B760M 박격폼 X 와이파이 RC1800 듀얼 공랭 쿨러 장착 마무리 했습니다. 일단 보드가 바뀌거나 CPU가 바뀌면 윈도우즈 핀이 막히기 때문에 고객분 윈도우로 접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SSD로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좀 했고요. 확실히 13600KF 시네벤치 과부하 테스트 돌리면 90도 이상, 95도 이상, 뭐 어쩔 때는 100도까지 찍기도 하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CPU 그렇게 많이 부하를 주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리고 순행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듀얼 타워 공랭으로 장착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GTX 1060 3기가짜리 조텍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알리드로 그냥 깔끔하고, 지금은 메모리 테스트 마지막에 TM5 돌려보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끔 요 마이크론 제품 있죠? 마이크론 쿨셀 5600MHz 메모리도 불량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고하기 전에 저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한 4주기에서 5주기까지 돌려보고 만약에 불량이 나오면 메모리는 교체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추천하는 건 에센코 메모리 괜찮은 것 같아요. 5600MHz 이 제품이 SK하이닉스 A다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SK하이닉스에서 판매되는 8만원대 좀 부담이 가니까 에센코 16기가 5600MHz 제품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제품을 조금 더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A다이 사용한다고 광고창에 그 상세 내역이 딱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 A다이 사용. 한동안 품절이어서 에센코 제품을 구매할 수 없었는데 지금 또 물량이 들어왔나 봐요. 가격 대비 한 5만원대 메모리에서 좀 불량률을 좀 피하고 싶다, SK하이닉스 A다이 제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에센코 제품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요. 지금 메모리 흐름이 그래요. 얘를 사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컴퓨터 판매하시는 업자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다른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고 분위기를 봐서는 마이크론 제품도 불량률이 조금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깔끔하게 조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죠? 메인보드도 케이스하고 쿨러하고 잘 어울리고요. 라이젠만 쭉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ASR로 왔다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업그레이드 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